장을 미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문항은 각 여론조사기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하지만은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지금 집권 초기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 의사표명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죠.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최근에 민주당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원총회 공식 안건으로 또 올리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 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과문하긴 합니다만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말인지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시겠다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깡패나 마약 그리고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탄핵 카드까지 내걸면서 정치권에서 검찰 공정한 수사를 협박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말씀드리면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서 뭐 자기 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방어를 하는 것은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앞으로 이게 끝도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어차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걸 처리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